앵커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현재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그동안 오랫동안 올해 한 해 내내 보셨던 분들이라면 별로 떠날 마음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국내에 상당히 내년 장세에 대해서도 많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스토리대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장세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증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거 지금 현재 가장 내년도 장세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는 부분은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이요. 그림을 보시면요. 어제 딱 떴던 겁니다. 코비드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화이자에서 20일 날 서류 넣겠다고 하면서 이 사진이 바로 뜨더라고요. 벌써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현재 승인 처리를 받고 잘하면 유통도 올해 연말 내에 온 연내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내년 빠르면 상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년 하반기쯤 돼야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신이 전반적으로 유통이 되려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날에는 모더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예방의 효과가 한 94% 정도 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화이자 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 95%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시장의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을 법한데 기간 조정은 들어올지언정 현재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이런 시기적인 흐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연말 장세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이 소식이 하루에 하나씩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외국인들 이 지금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옵티미즘, 긍정적인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해외에 큰 자본을 가진 그런 금융시장의 큰 손들이 드디어 이 백신의 얘기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긍정론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끔씩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BOE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메릴린치 쪽에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들어서 초에 나왔던 발표 자료이긴 한데 정말 긍정적인 관점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함께 올라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지금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월가라든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큰 손들의 포인트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다라는 점에서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분도 하나의 전략가인데 다우존스 지수가 내년에는 4천이라고 써놨네요. 4만 포인트를 갈 수도 이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4만 포인트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3만 정도 되니까 만 포인트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블록버스터급 경기 회복이 있을 거고 이렇게 경기 회복이 올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강세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이 다우존스 구성하는 가치주들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블록버스터급 경기 회복이다. 여기에 그 열쇠고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주식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백신 개발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가치주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지금 현재 전략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모두 다 가치주로 몽땅 가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신이 지금 당장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로 바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좌절도 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을 떠나야 될까, 주식을 팔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맞았을 때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을 줬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만한 기업들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산업의 변화와 경제 재구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떤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핵심이 되었던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알고 계시는 판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말고요. 코로나 경제 시대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가 올랐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펠로톤이라는 종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요즘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수익률을 주는 기업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 집안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구조와 아주 딱 맞물리면서 이 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요. 요 화면을 통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1대1 코치가 있고 이걸 보고 그대로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이 사이클을 빌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코치의 전문적인 코치의 지금 이제 훈련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핫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지금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아 이들이 이 시대 변화한 시대에서 얼마나 빠르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줬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이 또 하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텔레독이라고 해서요. 원격 의료 그 진료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2015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소위 표현대로 쭈글쭈글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여기에 꼭 맞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수급이 뭐 묻지마 투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몰렸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냈고 이 시대가 지나간다면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까? 정말 예전의 가치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비중을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2 포럼 쪽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역시 온라인으로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은 경제가 아직도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이거보다 더 주목이 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른 경제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포함되지 못했던 예전의 경제에 포함된 근로자들은 여전히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중앙은행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의회 쪽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부양책 내놔라 라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경기는 회복 중이나 그러나 기존과는 다른 경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분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예전으로 돌아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사업 구조가 재구성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좀 많이 골라내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톨레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살펴봤더니 저는 전자저울 쪽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연구부터 시작해서 소매 유통까지 데이터를 측정하는 아주 정밀한 데이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밀한 데이터가 측정이 돼야지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됐든 이를 통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죠. 여기에 가장 큰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 기업을 AI 쪽, 인공지능 쪽의 수혜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을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측정되는 정밀 데이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와 함께 이 기업과 함께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변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도록 하죠. 허쉬 잘 알고 계시죠? 허쉬 초콜릿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예,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변동성은 있었지만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수혜주로 얘기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집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자꾸 단게 땡긴대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초콜릿을 많이 지금 현재 쟁여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허쉬가 했었던 일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쪽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왔고요. 또 하나가 이미 이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케팅 전략이나 경영 전략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 원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Be on the list. 장바구니 안에 반드시 허쉬 초콜릿이나 허쉬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싸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배송을 위해서 얼마가 좀 소폭의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제 완료 시점에서 다시 한번 허쉬 초콜릿 광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요거 사시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나 그리고 제조업에서 다시 한번 IT 기업으로 넘어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쉬 기업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 계속 소비자의 패턴이 바뀔 때 그리고 예전에 뭐 2차 대전 때에도 상당히 빠르게 마케팅 정리를 좀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바뀌어진 경제의 뭐 잠깐 동안의 수혜가 아니라 이런 패턴들을 미리 읽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기업의 재구성을 해왔다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에서는 꽤나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결국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부분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릴린치 쪽에서의 서베이의 결과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월가라든가 해외 쪽의 큰 자본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가장 매력도가 높은 증시는 어디냐, 지역은 어디냐, EM 쪽. 이머징 마켓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수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될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유지되는 한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에쿼티,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채권보다는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밸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조건만 보게 되면은 우리 주식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점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주춤한 주식시장이 주춤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골라야 될 것이냐 시장에서 자꾸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꾸준하게 봐야 될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던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가 됐던
시대에 발맞춰서 기업의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기업별로는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말 이후의 장세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앵커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